네, 그리고 이번에 조원들 4명이랑 같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 이번은 언어의 의미, 의미론과 허용론을 다루는 7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보자면 의미적 직관과 의미의 의미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문법 모형 속의 의미론, 그 다음 지시, 그 다음 심적 구성, 작게 나누면 개념과 의미 관계, 그리고 언어 상대주의, 그리고 맥락과 의미를 마지막으로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제 파트인 의미적 직관과 의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미론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의미 자체를 다루는 분야예요. 그대로 의미의 의미예요. 예전부터 이제 철학, 심리학, 논리학, 문학 여러 가지 분야들에서 이루어져 왔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주로 거의 인문학 쪽 분야와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의미가 뭘까요? 의미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뜻을 가진 것. 뜻을 가진 것. 네, 이제부터 그것을 좀 추상적으로 뜻을 가진 것이라고 상상하면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만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KBS 아나운서가 있네요. 당구가 경관을 해냈다 라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책에 더 있는 문장과 같은 문장인데요. 네, 이 문장에 대해서 경관이 죽었다, 그리고 강도가 잡혔다, 그리고 경관이 살아있다, 이런 세 문장이 있는데 우리가 문법에서 은는 이가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배웠잖아요. 써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거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 문장들을 보면은 이 의미를 보고 이 의미 관계가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만약에 그러면은 미리 KWL을 해놨으니까 경관이 죽었다와 강도가 경관을 살해했다 이거는 무슨 관계일까요? 함의 관계라고 합니다. 함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함축적 의미라는 말로 하면 다들 이해하실 거예요. 강도가 경관을 살해했으니까 살해당한 경관이 죽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함의라고 하는 거고요. 경관을 살해했는데 경관이 살아있대요. 그럼 이건 무슨 관계라고? 그렇죠. 모순이에요. 맞아요. 학문적으로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냥 딱 봐도 강도가 경관을 살해했다 그러면 경관이 죽었고 살해했다는 거짓이고 강도가 잡혔다는 건 우리가 알 수 없죠. 이 문장 하나만을 통해서. 그러므로 강도가 잡혔다는 그냥 유추할 수 없는 문제고 우리는 의미적 직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자면 우리는 제가 그냥 마이크를 빼고 문장이나 표현이 같은지 아니면 다른지 이런 걸 두 문장을 놓고 봤을 때 같은가 다른가를 직관적으로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이 두 문장을 보면 A가 B를 때렸다, B가 A에게 맞았다. 똑같은 의미인가요? 같은 의미인가요? 때렸다와 맞았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요? 그러니까 제 후자 같은 경우에는요, A가 B로 직접 맞았다를 갖다 의미하고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A가 B를 직접 때렸는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때렸는지 알 수 없잖아요. A에 의해 맞았는데 A가 때린 거의 의미로 얘는 동일성이 성립하는 문제이고 아까 말씀해주신 문제는 이거예요. A가 B를 때렸다, 그리고 A가 B를 맞게 만들었다. 근데 맞게 만들었다고 하면은 A가 뭐 앙심을 품어서 돈을 써서 홍진수에 사람을 써가지고 때리게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A가 B를 직접 때린 것과 A가 B를 간접적으로 맞게 만든 거는 수동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동일성이 확실하진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동의성이라고 합니다. 의미적 직관에서 동의성. 그래서 항상 성립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수동태도.
다음으로 보자면 이제까지 봤듯이 두 가지 이상의 표현에 대해서 직관도 어떤 경우에는 명백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확실하게 존재하기도 해요. 근데 한 문장 안에서도 중의성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미. 국어 시간에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어요. 배가 이 배인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국어의 경우는 상당히 명백하죠. 그녀는 밤을 좋아한다. 무슨 밤일까요? 하면 그쵸? 먹는 밤이랑? 그쵸? Chestnut 그리고 Night. 먹는 밤을 좋아하는가? 그녀는 그 밤을 좋아하는가? 그렇죠? 영어에도 존재합니다. She got a ticket. 티켓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입장권을 사거나 이럴 때 티켓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벌금 딱지가 붙는다 이러면 또 티켓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권이냐 벌금 딱지냐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불확실하고 한 문장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중의성이라고 부릅니다. 동의성과는 살짝 다른 문제죠. 동의성은 같은 의미고 중의성은 여러 가지 의미. 현재 대한민국의 왕은 남성이다. 어떤 의미가 맞나요, 이게? 맞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왕이 없죠, 그렇죠? 네. 어떤 문장이 존재한다는, 미리 존재를 해놓은 의미에 대한 직관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좀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수능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지만 저도 공부를 잘 안 해서 내각제랑 대통령제를 합쳐서 좀 복잡한 거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왕은 없어요. 대통령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건 간에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므로 왕이라는 이 말이 들어간 문장은 전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옳은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전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미적 직관은 이제까지 다섯 가지를 살펴봤어요. 기억하시는 분 하나씩이라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거나 아까 문장에 예를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같은 의미일 수 있거나 전혀 관련이 없거나 아예 다른 의미거나 함. 그렇죠. 첫 번째 함이. 그 다음에 모순. Contradiction. 함의는 entirement. 뭐 모순 contradiction. 동의라는 건 똑같은 의미라는 뜻이죠. 이거는 책에 영어로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붙였는데 synonymy라고 합니다. 동의의 사전에 보면은 이 의미 말고 다른 영어 단어도 있는데 그것은 같은 값에 대한 의미고 의미에 대한 동의는 이 영어가 맞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필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은 의미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 중의.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왕은 남성이다 를 알아본 전제. First of all로 이렇게 언어학의 의미론은 이렇게 의미적 직관 다섯 개를 바탕으로 언어 표현의 의미를 볼 수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로 볼 수 있지만 꼭 이걸로만 전제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음은 의미적 직관에 대해서 다 봤으므로 의미의 의미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문장이 있어요. 시나브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동과 명예는 진정한 상부자에게 의미가 없다. 내가 그녀를 바라봤을 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여기 의미라는 단어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다 똑같은 의미일까요? 의미의 의미가 똑같은 의미일까요? 다 달라요. 첫 번째 문장은 어떤 단어나 표현 같은 거의 정의, 표현의 기술적 의미, 시나브로가 어떻게 사전적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탕구자에게 의미가 없다 이런 거는 가치, 탕구자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가치에 관한 의미고 내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특별한 의미가 없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봤다. 그러니까 의도나 뜻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의미,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가 진정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풀어서 얘기하면 그가 진정 뜻했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화용론을 다룰 친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 거예요. 이런 의미들 외에도 언어의 문제 외에도 문화 차이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
언어적 사고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사고에서도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뭔가요? 딱 보면 생각나는 거. 그쵸? 이것도 많이 보죠. 어디 가면 어디든 있죠. 그쵸? 인포메이션. 이걸 보면은 장애인 인포메이션 안내데스크 이거 딱 보면 우리 알아요.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미 봤고 학습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사물이 어떤 사물을 대체한다 라는 이렇게 될 때 기호, 사인이라고 합니다. 전 강의에서 교수님이 소실의 시니피에와 시니피앙을 말씀해 주셨는데 각각 기표와 기의죠. 묶어서 언어기호라고 했고요. 근데 이런 의미적의 기호들은 이 기호들은 의미론의 이 부분에서는 기표만을 기호라고 합니다. 시니피의 기표만을 이 기호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퍼스의 기호 종류 정의가 있어요. 기호학자예요.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 잘 모르지만 상징이라는 의미와 조상, 지표라는 기호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말해줬어요. 상징은 기호와 그 대상이 자의적인 거. 우리가 첫 강의에서 자의적인 문제와 자의적이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언어 속에서 대부분의 단어는 거의 다 상징이에요. 신호등도 그렇죠. 모스부호 찍는 거랑 깃발, 봉화. 그 자체로 필연적인 게 아니에요. 필연적인 게 아닌데 의미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호와 대상을 연결해주는 해석자가 대상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해를 하거든요. 봉화한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기표와 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상징에서는. 그리고 도상,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도상은 자의적이지 않은 것. 우리가 자의적이지 않은 것에 음성 상징과 의성어들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지도. 등고선의 푸른색 깊이에 따라서 바다의 깊이가 표시되고 또 해발 몇 미터 이런 걸 선으로 볼 수 있고 올림픽 종목들의 아이콘들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들은 도상이죠. 장애인이나 인포메이션. 그리고 의성어, 음성 상징. 그리고 올빼미 울음소리가 부엉이라고 할 때 그것은 도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부엉이가 새를 지시할 때도 그것은 도상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의성어 소적 소적 그것을 나타내는 명사 소적새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부엉으로 우리는 들어요. 그 소리를 부엉이가 부엉부엉 걸리는 걸 그렇게 들리지만 실제로 관계는 없잖아요. 부엉이의 의미랑은 멍멍 같은 의성어도 그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는 기호가 그 대상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존재가 있다는 걸 일단 전제로 깔고 나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회초리 자국 하면은 왜 회초리 자국이 생겼을까요? 맞아서. 그쵸? 맞았으니까 인과관계가 있어요. 코피 꿀버 출혈이 났습니다 라고 아주 심각하게 표현할 수 있죠. 새까만 민둥산 하면 왜 새까만 했을까요? 탔어요. 그쵸? 산불을 질렀으니까. 그리고 36.5도는 뭔가요? 건강해요. 그쵸? 딱 정상 체온을 의미해요. 그쵸? 전제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해초적 이게 전제되지 않았으면은 36.5도가 이거는 정상 체온입니다라고 누가 학자가 정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덱스, 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적 표현을 들자면은 영어에서 우리 지시대명사라고 지인하게 배웠잖아요. This, that, it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역시 3파트에 지시를 해줄 친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네, 제 파트는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호와 대상 사이에 자의성이 없다는 건데 네. 자의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자의성이 우리가 말할 때 멍멍이라는 소리 전에 1, 2강에서 했었는데 멍멍하는 소리와 의성어, 음성상징 그것들은 자의성이 없다고 했어요. 나라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듣는 것마다.
그래서 자의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듯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학습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랑 자연스레 알 수 있는 거랑 틀려요. 의성어 중에서도 극단적인 예가 있어요. 만약에 눈이 뽀드득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애가 있다면 그런 애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눈이 사각사각거려. 그 아이는 사각사각이라는 단어를 학습을 하지 그것밖에 학습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자의적이라는 것은 음성상식이나 우리가 들리는 대로 부엉하면은 그렇게 그대로 우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부엉이라고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어로 표현하는 것과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상 조상인은 비자의적이다라고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시인 지도나 올림픽 문양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정말로 비자의적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올림픽 상징에 대해서 전혀 사회적 학습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원 다섯 개를 보고서 과연 올림픽 경기를 떠올릴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와 같이 그걸 학습하지 않은 아이는 눈을 뽀드득뽀드득이 아니고 사각사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과연 조상이라는 정의에 맞을까요? 비자의적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 어떤 학습을 존재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상이라는 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어느 정도 학습을 그러니까 했고 조상은 존재를 하는데 올림픽이나 이런 지도 같은 경우에 조상이 조건에 부합한데 이 말이에요. 네, 조건에 부합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전혀 배우지 않고 깐난 애기 때 지도를 보고 아 이건 몇 미터네라고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비자의적이라는 건 한마디로 학습되지 않고 보고 아 이건 이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사실상 사회적 학습에 그런 변수가 들어가는 그 자체가 어느 자의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게 되죠. 왜냐하면 그걸 정확히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수학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학문이에요.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게 정말 이게 딱 이건 딱 이거고 이건 딱 이거다라고 정말 정의 내릴 수 없는 게 이 로지스틱스예요. 그러니까 비자의적이란 말 자체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자의성 자체가 이거와 이것이 공유 인간계의 조상의 일부분이 그 나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조상의 의미가 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학습한 사람들에게는 비자의적이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부합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다수가 그렇게 되면 학자들이 통계를 내죠. 다수가 정리할 뿐이지 비자의적이라는 정의에는 맞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에 대해서는 의성어나 의태어도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그러니까 의성어나 의태어는 그럴 수 있는데 지도나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변화가 반영되고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서진 것인데 이것도 과연 아까 의성어와 의태어도 제가 반대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렸잖아요. 학습하지 않고서도 의성어나 의태어를 그대로 발현할 수 없어요.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